안녕하세요. 8월 21일 아침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8장 47절부터 6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 여호와를 풍성할 때, 풍족할 때 여호와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여호와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뭐 질병, 재앙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위협을 받게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넨 큰일 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이제 열심히 뭔가 쌓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게 믿었던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을 내가 먹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나눠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너무 인색하고 나 살기 위해서 내 자식도 잡아먹고 그것도 나눠주지 않을 만큼 강팍하고 마음이 뭐라고 되게 차가운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들이 너무 심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빨리 저녁이 됐으면 소망하고 저녁에는 또 빨리 아침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일을 기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이제 보살피고 번성하게 하는 일을 기뻐하시던 분이 오히려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때 권선징악을 가지고 이제 그 스토리를 풀어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뭐 습관적으로 이 악한 사람들이 뭔가 이제 처단을 당하고 그러면 우리 속에서는 굉장히 통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이 고통당하는 그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뭔가 정의가 실현된 것 같고, 뭔가 이제, 뭔가 틀어진 것이 바로 잡히는 느낌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그러한 고통이 나한테 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최대한 짧았으면 좋겠단 말이죠. 내가 당하는 고통만큼은. 그게 빨리 지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하는 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미 파멸당하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당하느냐? 하나님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팔 사람이 나와 같은 그릇에 손을 놓고 있다라고 할때 유다가 같이 손을 넣으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그러한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권선징악,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징벌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통쾌해야 합니다. 근데 나는 그런 악한 사람은 아니다. 나는 선한 축에 속해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가룟 유다처럼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죄 지을 때는 우리 주님이 그 시간만큼은 내 눈을 감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 그러지 말걸.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그럴 상황이 되면 또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스타일, 습관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그 존재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파멸당을 보면 당하는 것을 보면서 통쾌해하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파멸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 이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너네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줘. 계속 그 파멸당하는 것을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돌아오길 기대하시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러한 일을 실행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 파멸시키는 그 움직임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파멸당하지 않는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파멸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파멸시키지 않아도 될 상황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살아왔던 악한 습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또 공감이 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실된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해 주옵소서.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껏 살아왔던 악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